제1회 한 2011년 서울에 오늘 개최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노... 그 현재 진행 중인 발사체 유형에 대한 한미 간 정밀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우려됩니다. 나아가 7월 4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에서의 제재 결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감행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우리 정부도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오늘 새벽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EU, 유엔 사무총장도 등 국제사회는 강력한 규탄과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에 이어 7월 17일 인도적 교류와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 제안을 한 데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오늘 새벽 대통령께서는 직접 주재하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강 장관은 8월 6일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및 8월 7일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그간의 대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7일에는 EAS 그리고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다수의 주요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강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신정부의 대아세안 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북핵 문제 등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 장관은 오늘 오후 이번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앞서서 10개국 주한 아세안 외교단을 초청하여 차담회를 갖고 신정부의 대아세안 외교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내일 학계, 시민사회, 기업, 관계부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을 외교부 혁신 TF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외부 자문위원회는 외교 및 조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부 혁신 TF의 과감한 혁신 방안에 관한 객관적인 시각과 입장을